안녕. 오늘은 12월 1일 금요일이고, 지난번에 내가 근황을 올렸던 게 11월 1일이었으니까 딱한달 만이야. 11월 달에는 일단 11월 28일 날이 내가 이제 발레를 시작한 지 작년 11월 28일 날 시작했으니까 딱 1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11월 13일 날 애뉴얼 피지컬을 했는데, 그게 올초 발레를 시작한 지 1년 만이었고, 그리고 내가 7월 25일부터 과일식을 시작했잖아? 그래서 아침에 하는 과일식을 한지 얼추 세달 반이 넘었을 때, 맞지? 8, 9, 10. 세달반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한, 정기 건강검진이었는데, 내가 2016년에 디스크가 터지면서 그때 이제 막 건강이 완전히 막 무너졌었거든. 그래서 그때 빈혈도 엄청 심하게 와서 그게 무슨 뭐 디스크가 터진 거랑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적인 내가 잘내 건강을 안 돌봐서 한꺼번에 온 거겠지 그런 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적혈구 수치가 너무 낮고 그리고 크기도 너무 작고 또그 아이언 레벨, 결국에는 이제 그 아이언 데피셔스 때문에 온 빈혈이었지만 그때는 이 모든 수치가 너무 낮고 이 적혈구 크기도 작고 이래서 내 의사가 혈액암을 의심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심했었어. 그래서 수혈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내가 절대 피를 수혈 받을 수는 없다고 이제 그래서 그냥 아이언 서플먼트 테이킹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견뎌냈었는데, 근데 꽤 오랫동안 그 수치가 안 올라왔어. 그래서 너 아무래도 평생 아이언을, 저기 서플먼트 먹어야겠다라고 의사가 그랬을 때였는데, 그 이후로, 그 2016년 이후로 건강이 막 악화됐던 그 이후로 처음으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첫 건강검진이었어, 이번에. 그 나도 너무 놀래고, 우리 의사는 너무 좋아하고, 계속 이제 계속 그렇게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당 수치 걱정했었잖아. 내가 뭐 당이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내가 과일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제일 먼저 말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너 그렇게 과일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 이거였거든. 당 수치 정상이야. A2 정상. 당 수치는 70부터 100까지가 정상이거든. Perfect in the middle이지. 그래서 뭐 얼추 세달반네달다 되게 과일을 그렇게 먹었는데 당 수치가 올라갈 거였으면 벌써 올라갔겠지. 그래서 당 수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11월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있었잖아. 근데 땡스기빙 데이 때 이제 맥스가 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내 친구 가족을 불렀단 말이야. 이제 초대를 했어. 근데 그걔 남편이 바빠서 못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 너랑 그 이제 애들 둘만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도 같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 식구가 다 완전체로 왔어.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우리가 그 걔네들이 3시에 온다 그랬거든. 그 보통 땡스기빙 데이 디너는 말이 디너라서 나도 처음에는 그게 막 6시 이때쯤에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미국 왔을 땐 23년 전이지 벌써. 근데 아니야. 디너, 보통 땡스기빙 데이 디너는 1시부터 시작을 해. 1시나 2시쯤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루 종일 먹는 거야. 하루 종일. 먹다가 이제 그 터키의 그 칠면조에 트립토판이라고 이 졸음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어서 먹잖아? 그럼 또 졸려. 그러면 낮잠을 잠깐 자고 한 30분 정도 낮잠 자고 일어나서 또 먹어. 진짜 막 하루 종일 먹는 날인 거야. 그러니까 보통 땡스기빙 데이가 지나고 나면 보통 2, 3파운드씩 저게 1kg씩 찌고 심한 사람은 진짜 4, 5파운드 찌는 사람도 있어. 그 하루 만에 다 계속 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한 2, 3일 지나면 또다 빠지지. 그날 과식해서 찐 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땡스기빙 데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보통 날처럼 스파이크 산책시키고 이제 터키 오븐에 넣고 보통 이제 아무리 작은 터키라도 한 서너 시간 걸리거든. 큰 터키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려. 그 로스팅 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중간 정도 크기였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걸렸어. 그 넣어놓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곁다리 음식들 준비해놓고 이러는데 이제 그 아침에 우리 3시쯤 도착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문자가 왔어, 내 친구한테.
근데 이제 갑자기 얘 친구들 그얘 친구들 얘, 내 친구 그 애들 얼굴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애들이 11살 9살이거든. 11살 9살인가? 11살 10살인가? 11살 10살인가 보다. 그래서 걔네가 연년생일 거야, 아마. 그래서 몰라. 11살 9살이든가 11살 10살이든가 이런데 걔네들 얼굴이 생각나면서 막 걔네 제잘거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막 기쁜가 빨리 보고 싶은 거야 걔네를. 그래서 내가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기다릴 때 이런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근데 어쨌든 걔네가 왔어서 가족이 다 왔어. 남편도 오는 줄 몰랐다. 그랬더니 이제 내 친구가 막판에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잘 됐다고. 그래서 다 같이 와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이제 내가 우리 부엌이 내 부엌 싱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싱크랑 연결돼서 페닌슐라가 있고 아일랜드는 떨어져 있는 거고 페닌슐라는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지. 페닌슐라가 있고 그걸로 이쪽으로는 내 다이닝룸이 보이고 저쪽으로 내 리빙룸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밥을 다 먹고 이제 우리 막할거다 하고 다 놀고 내가 이제 그걸 치우는데 내 친구가 와서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됐어 됐어 너 가서 너 남편이랑 저 게임을 내가 게임 하나 준비한 게 있었어. 그 우리 아날로그 게임 보드 게임도 아니고 이렇게 단어 맞추는 뭐 그런 게임이야. 근데 맥스 어릴 때 하던 게임인데 내가 그걸 꺼내놨었거든. 그래서 애들은 애들끼리 식탁에 앉아서 놀고 있고 얘는 자기 남편하고 이쪽 소파에 앉아서 카우치에 앉아서 그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게임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그래서 간간이 자기들끼리 막 웃는 소리 들리고 이러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뒷정리를 하면서 그게 다 보이잖아. 이쪽으로 애들이 보고 저쪽으로 이제 걔네 부부가 보이는데 마음이 되게 흐뭇한 거야. 그래서 이게 결혼한 딸이 가족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저렇게 화목한 모습을 보이면 엄마 마음이 이런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걔랑 나랑 5살 차이밖에 안 나. 근데 걔 남편이 걔보다 5살이 어려서 걔 남편이랑 나는 10살 차이가 나. 그러니까 나한테는 막 되게 애로 보이잖아, 걔네가. 그리고 애들은 진짜 애들이고. 근데 막 되게 마음이 흐뭇해서 앞으로 이런 거를 좀더 자주 해야겠구나. 내가 좀 파리를 좀 호스트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한 달이고. 그리고 내일은 우리 발레단에서 하는 공연, 너트크래커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사실 오늘 저녁하고 내일 오후에 있는데 밤에 움직이는 게 싫어서 내일 오후에 가서 그걸 보고 올 거고. 발레는 사실 점점 더 재밌어지고 내가 지난 그러니까 이번 주지 수요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어제 그저께 갑자기 이제 일 직장에서 일이 좀 되게 막 복잡하게 꼬인 일이 터진 게 있어서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발레를 가야 되면 월요일이랑 수요일 같은 때는, 그냥 퇴근하면 그냥 자야겠다라는 생각과 발레를 그래도 가야지 하는 생각이 막 서로 싸운다? 근데 수요일 날은 이제 그일꽤 복잡하게 막 터졌어. 그래서 그걸 이제, 물론 아무리 이제는 그게 이제 또이 연륜이 주는 장점이지. 아무리 복잡하게 일이 꼬여도 다풀수 있어. 그냥 꼬이면 일단 저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것뿐이지 그거 겁이 나고 이러진 않아 이제는. 나도 연차가 이제 벌써 16년 차 아니겠어?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수요일 날 가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 아니야 이걸 좀 머릿속에서 내려놔야지 도저히 안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발레를 갔는데 근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 그 발레단에서 올리는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있다잖아. 그 프로덕션 기간이라 우리 선생님이 그 이제 프로덕션 그 준비하느라고 안 오시고 대리 선생님이 오신 거야. 근데 얘도 되게 괜찮았어. 이 대리 선생님이 되게 나보다 훨씬 어린 것 같은데 우리 원래 선생님보다 좀 어린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원래는 애들을 가르치는데 4살부터 뭐 10, 제일 나이 많은 애가 10살 그렇게 애들반 가리키는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성인반을 가리키니까 우리가 뭐 걔네 애들보다 잘한다기보다 일단은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막 너무 그 어린애 거 같은 걸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저 뭐지 펀더멘털 수트가 아니고 이거 비기닝 반이니까 조금 더 발레 동작을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그게 되게 재밌다고 이 선생님은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그날 막 머리가 되게 복잡한 채로 갔잖아. 근데 이제 채로
처음 보는 선생님이고, 그럼 선생님들마다 이제 조금씩 달라. 자세 교정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막 다른 동작들 계속 그 시퀀스로 보여주고 하니까 그걸 기억해야 되고, 자세 교정받은 거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진짜 그 75분이거든. 75분 동안 일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어. 그 전까지도 막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는데, 수업 내내 한 번도 안 하고, 아, 일 끝났대. 수업 끝나고, 땀이 막 나지. 되게 더워 하고 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다. 이러고 나오면서 차를 딱 타니까 또 다시 그일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낮 동안에 생각했던 그 강도랑은 확 다른 정도의 그냥, 아유, 그래, 내일 가서 또뭐 해결해야지. 그냥 이런 정도? 그래서 정말 발레를 시작한 게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발레를 나한테 작년에 한국에서 권해준 숙경 언니한테 정말 너무 고맙고, 그 언니는 나하고 약간 좀 그런 인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항상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해준다. 그러니까 나 처음에 그 세례받을 때, 카톨릭 세례받을 때 그때도 막 성성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럴 때그 언니가 그때 이제 성성모임, 청년 성사 모임 그 하고 있었어서 나를 이렇게 미사 끝나고 나오는데, 혹시, 청년 성사 모임 들어오지 않을래요?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언니랑 나랑 알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막 계속 성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네, 할래요. 이러고 바로 됐지. 요번에도 허리 다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던 뭐 요가랑 바디플로우를 그만두고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다 끝나고 났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다시 뭐그 요가나 이런 거 하기는 싫고 뭔가 좀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할때그 언니가 자기 발레 한지 1년 됐다고 너도 발레를 해봐 이래서, 그래? 발레를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 그래서 그 언니랑 인연이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어쨌든 발레를 하게 돼서 작년에 시작하고 계속 1년 동안 꾸준히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스트레스 레벨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요새는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진 않지만, 그런데 정말 수요일날 터진 일처럼 그렇게 일이 갑자기 꼬여버리면, 나처럼 멘탈이 강한 애도, 이거를 또 언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뭐 75분 동안 그 생각을 정말 완전히 잊어버리고 뭔가에 집중하다가 땀이 촉촉해진 대로 촉촉해진 상태에서 나와서 다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또 그게 그렇게 크게 복잡하게 느껴지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 그게 다야. 뭐 자잔한 일들도 있었지만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내가 얘기했던 게 메인 이벤트였고. 할수 있으면 뭔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는 것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그게 무슨 뭐 운동이든 아니면 다른 취미생활이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좋은 걸로,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 잘할 필요는 없고, 나도 내가 뭐 발레를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이제 다음 달, 이제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벌써 내년이지.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달을 아니야 올한 해를 돌아보고 올한 해를 돌아본 얘기는 나중에 해주겠어.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하겠어. 점심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어. 잘 지내고 건강하고 안녕.